5명의 작가들이 각자 다른 다섯 색깔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5인 5색 전시회가 순천 루카스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먹향기를 가득 머금은 꽃과 나무 등 우리 자연의 모습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순천 루카스 갤러리에서는 5인 5색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김소희, 김주연, 박정경, 옥혜선, 조은정 등 한국화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5명의 작가들이 모여 채색된 먹향기를 고스란히 화폭에 담아낸 작품이 선을 보입니다. 꽃과 나무 등 자연을 소재로 그려낸 먹의 느낌과 따뜻한 색감을 더한 풍경을 화폭에 담아낸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또 먹의 농도를 이용한 캘리그라피 작품은 현대적인 미적 감수성과 전통적인 미적 가치를 표현해내 보면 볼수록 깊은 매력에 빠지게 합니다. 다섯 분의 개성이 넘치는 작품들을 통해서 작품들마다 작은 소품이지만 그 구성이나 느낌이 굉장히 알찬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매력을 느끼고 또 자신만의 아름답게 느껴지는 작품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뭔가 생각을 잠시 멈추고 쉬어갈 수 있는 자신만의 휴식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림을 통해서 작가님들이 보여주시는 작품 세계 속에서 꽃이나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도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카스 갤러리는 다양한 전시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획전과 강연 등으로 예술과 문화가 서로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술 작가의 작품을 매회 다른 주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의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주는 이번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잠시나마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활기를 찾게 해주는 휴식 같은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